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간만에 저희 아마존 메기들 밥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수조에는 두 종류의 아마존 메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국내에서 이제 수입금지 먹은 아쿠아리움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레드테일 캐피시와,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저 옥시도라스, 이렇게 두 마리 세 마리가 있는데 얘네 오늘 밥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먹이는 뭐 평범하게 이렇게 미꾸라지 줄 거고요. 얘네는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쳐주면은 저 수염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먹이를 이제 감지하고 오거든요. 이렇게 밥을 주면 돼요. 먹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머리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요. 자, 오늘 미꾸라지 한 번에 머리에 한 쓰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놈만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얘만 그게 되고, 순놈들은 머리에 얘네 두 마리 다 이제 제가 순놈이거든요. 저 좀 마른 애가 순놈인데 쟤는 머리 쓰다듬는 걸 용납해 주지 않아요. 자, 여기 먹이 있네. 또 더요? 오, 오늘로 간만에 쓰담쓰담 했어요. 참고로 이 앞놈이랑 순놈이랑 중량 차이가 아마 두 배 정도 날 거예요. 먹는 양은 근데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꼬리도 되게 빨갛죠? 저 충혈된 게 아니라 원래 꼬리가 저렇게 빨개서 이름이 레드테일 캐피시예요. 어휴, 잘 먹네. 머리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딱딱해요. 돌 같아요, 돌. 물고기의 그 뼈 같은 느낌인데 여튼 물고기를 만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봐요. 다 먹을래? 어유, 잘 먹어요. 몇 번 조련을 했더니 이제 도망도 안 가요. 저기 먹 있네. 순놈도 먹을래? 순놈은 되게 입이 좁아요. 생긴 게 아예 다르고. 얘는 이제 막내였는데 쟤는 앞놈이거든요. 순놈이 아니라 앞놈이요. 근데 요즘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니까, 옛날에는 귀엽게 봐줬는데 자기보다 훨씬 작은 애라 좀 귀엽게 봐준 것 같은데, 좀 커지니까 경쟁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렇게 때리더라고요. 보면 등에 상처도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게 옥시도라스라는 애들인데 쟤들은 밝으면 안 나와요. 이렇게 조명이 밝을 때는 나오지 않고. 어휴, 잘 먹어. 우리 막내도 먹을래? 이건 스컷인데? 막내가 안 올라오네요?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앞놈 때문에 쫄아서 그런 건지? 슬슬 배가 볼록해지는 것 같아요. 순놈 하나 더 먹어. 야, 여기 밥은 네가 다 먹는다. 어? 야, 씨, 배 좀 부르니까 이제 슬슬 손을 피한다. 아, 저 옥시도라스가 올라와서 먹으면 되게 재밌는데 쟤는 잘 안 올라와요. 어두워야 이제 밤에 올라오고, 이렇게 먹이를 하나 떨궈주면은 그 먹이를 한 개라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아, 먹이가 오는구나라는 거 느끼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라도 먹으면 조금 올라와요. 그 와중에 막내가 먹어버렸죠. 저 밑에까지 안전하게 하나를 하나 이제 전달해줘야 되는데 가다 뺏겨요. 어, 우리 옥시야 여기 있어. 올라와봐. 어, 가만히 좀 모습 좀 보여봐. 기다리고 있어. 좀 이따 줄게. 머리 계속 쓰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라도 먹으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쟤는. 어휴, 배 빵빵한 거 봐.
이뻐지고 있으면 그냥 저,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미꾸라지인데요? 이거 진짜 미꾸라지인데? 너 먹어볼래? 그지? 야씨. 어이 귀여워. 어이 귀여워. 큰 거 먹어서 기분 좋아요. 어? 아, 제 막내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예 위로 올라오질 못하네요.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또 밤에 토할 거잖아. 어? 좀 알아서 조절 좀 해줘. 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지가 토해요. 왜 토하냐면 이제 호흡곤란으로 토하거든요. 배가 너무 압박돼서. 너무 얼차이가 없는 건데. 얘네 야생에서도 먹이 너무 많이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 번에 큰 먹이를 잘 안 줘요. 잘 자는 거는 토할 수라도 있잖아요. 아, 딱 옥시가 한 번만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모습을 안 보여주네요. 지금이 아침 한 8시? 아침 7, 8시 정도 됐는데 제 영상을 찍으려면 새벽 2, 3시에 찍어야 돼요. 그때는 조명을 켜놔도 나와요. 걔네도 낮밤 리듬이란 게 있어서. 어이구, 방금 먹은 거야. 야, 우리 막내도 좀 주자. 어?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어? 쟤 계속, 주변을 지금 서성거리고 있잖아. 그만 먹어. 어? 그만 먹으라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 수컷 먹고. 아, 저기요? 어디까지 먹으시려고요? 지금 미꾸라지 많이 갖고 왔는데. 벌써 절반 넘게 먹었구만. 네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어? 아, 먹고 한 바퀴 좀 돌고 오면 안 돼? 아, 이제 가지도 않네? 어? 그만 먹으라고. 아, 막내 한번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네. 막내, 중간까지만 올라와. 어? 중간까지만 올라와. 중간. 어? 한 번만 주자. 이거 너무하잖아. 아이 진짜. 야, 걱정 그만해. 어? 어디까지 먹는 거야? 그만 먹어. 어? 흐뭇한 표정 짓지 말고 그만 먹으라고. 어? 막내 뚫고 와. 뚫고. 오! 드디어 하나 먹었어. 야, 밥 죽이 힘들다. 야, 넌 진짜 많이 먹는다.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순놈은 입 먹을 때 먹어야지. 얘네 발정 나면은 순놈은 먹이를 안 먹어서 진짜 먹을 때 먹여야 돼요. 야, 지금이야. 빨리 하나 먹어. 야, 너 더 먹어, 빨리. 빨리 저 온다. 자, 빨리 먹고 가. 아, 이게 뭐야, 진짜. 빨리, 빨리. 더 먹어. 다 먹어. 니 다 먹어. 야, 무슨 이거 비밀작전도 아니고. 막내야, 일로와. 이거 먹어, 빨리. 빨리 이거 먹어. 빨리 올라와. 야, 앞놈 온다, 빨리. 딱 걸렸네. 자,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옥시도 좀. 떨궈놓으면 먹겠죠. 옥시는 별명이 진공청소기요. 먹이가 호로록 하고 들어가거든요. 저기 호로록 하고 들어가요. 오, 우리 막내 저 가서 하나 뺏어 먹나? 야, 우리 청소기사에서 하나 뺏어 먹은 것 같죠? 저 작은 옥시도라스는 얼마 전에 시인분이 분양해 주신 건데 여기서 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저렇게 먹어대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른 데서 좀 더 키워서 다시 넣어야 되나? 니 때문에야, 니 때문에 임마. 어? 너 때문에라고, 너. 우리 막내 왜 이렇게 고양이 같은 표정하고 있어? 아니, 막내란다. 우리 스컷 왜 이렇게 고양이 같은 표정하고 있어? 막내야, 올라와 빨리. 제발. 어? 야, 너 거의 다 전단막 한다. 이때야, 빨리. 빨리 하나 먹어. 오늘 잘 먹어.
많이 먹고 빨리 커가지고 이, 어? 이 신세를 벗어나야지 빨리.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니까요 형님.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어이 배가 튀어나올라 그래요. 이 레드태켓이 물고기 쪽에서 별명이 악마도 키우다가 버리는 고기라고 하거든요.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먹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유명한 사고들도 많은데 자기 친구들을 먹는 건 기본이고 뭐 여과기도 먹고 야생에서는 뭐 떠다니는 축구공 같은 거 삼키려다가 목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아쿠아리움에서 얘네 그 받아왔을 때도 얘네 말고 전에 키우던 애들 있거든요. 아쿠아리움에서 받아왔을 때도 오자마자 무슨 막 플라스틱 그 약간 뭐 볼트너트 같은 거랑 이상한 걸 막 오자마자 토하더라고요. 거기서 뭘 집어 먹었는지.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그런 걸 안 먹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내요. 고기가 그래요.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한 고기고 지금은 이 아마존 열대어종이 무슨 국내에 이제 방류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정착한다고 해서 이제 금지가 돼서 이제는 시중에서 못 구하는 고기인데 아무튼 그래요. 어지간한 국내 아쿠아리움 가시면은 다 전시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만날 수 있는 고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커지거든요. 얘가 지금 얘가 크기가 1m 정도 될 거예요. 얘가 한 1m 정도 되고 얘가 한 70cm 정도 될 거고 70 조금 넘겠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가끔 이 고기가 밀수가 들어와서 제 거라고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보조로 들어드시면 좋은데 어디 막 그 수족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끔 이게 밀수로 들어와서 제가 번식한 거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아직 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자연 번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 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제 막 제가 번식한 거라고 하고 이제 밀수한 거 파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번식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 나오면은 한번 댓글창 같은데 신고 좀 해주세요. 그 와중에 다 먹었죠? 이거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거 키로수가 꽤 됐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80%는 이놈이 먹은 것 같은데 그렇고요. 12분 동안에 되게 열심히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먹이 주는 영상은 이걸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쟤네도 이렇게 올라와서 먹거든요 밤에. 그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요 아마존 메기들 사실상 제 개인 식사였는데 이 아마존에 이 레드테켓과 옥시도라스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쟤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재밌는 메기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걔네 밥 주는 것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쩌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あれ卵さんあのね。